2020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첫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.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. 추진단은 두 달 동안 분야별 정책을 만들고 시민 의견 수렴 포럼과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9월 중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합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과 감시, 피해자 구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구상을 밝혔습니다. 코로나가 가져온 언택트, 즉 비대면 방식을 경기도가 주요 도정에 도입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총 42개의 언택트 방식 사업을 추진하는데요. 버스 교통카드를 기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결제가 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여는 등 생활 속 언택트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. 경기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3곳 중 한 곳은 고장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기도는 시민감사관들과 합동 점검한 결과 479곳 중 155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. 도는 시군구 보건소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. 경기도가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 장터를 대체할 조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합니다. 공공배달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인데요.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, 2022년 시범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.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